뭔가 순서인가 이렇게? 아, 됐다. 역시 누르는 순서였구나. 와, 여기에 비밀 장소가 열리네. 여기 뭐가 있지? 와우! 헤비 베이스. 스컬 크러셔. 두개골 쪼개기. 아, 랜덤 인카운터라니. 아, 랜덤 인카운터인데 이런 게 나오네. 하지만 우리 영주님 일행을 막으려고 여기 온건 아니고, 우리는 기꺼이 영주님이 반홀드까지 가는데 동행하겠다. 아, 그래. 에스코트 해준다는데 뭐. 에스코트 해줘. 여기는 어디지, 그러면? 여기가 반홀드라는 지역이군. 그래도 마을이야, 나름. 상자. 96골드. 오. 포터브 2라. 아니. 16,250짜리. 이렇게 비싼 아이템 나 처음 보는데? 아니. 16,250원, 250골드짜리 아이템이 무슨 헛간 옆에. 무슨 술에 상처에 담겨있냐? 아니, 어떤, 무슨, 에픽급의 몬스터를 잡아도 저런 아이템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치즈 옆에 담겨있네. 16,250골드짜리 아이템이. 깜짝이야. 뭔데, 이렇게. 와, 이거는 일단은 피로와 지치는 상태에서 면역이고, 무의 오라를 방출할 수 있네. 무의 오라를 방출하면은, 목걸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은 1라운드당 2D6 데미지를 입고 반드시 세이빙드로 주사를 굴려서 피로 상태에 피하기 위해서 주사를 굴려야 된다? 와, 이거 뭐, 근데 적들만 먹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먹히는 건가? 비싼 목걸이 거의 국보급. 쥐털 만한 변두리 상자에서 이런 게 나와. 이거를 하면은 허터브 이라. 와, 우리 모두가 다 데미지 입는구나. 데미지가 또 상당한데? 이거는 그 솔로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아이템이다, 진짜. 이건 뭐 어마무시한 아이템이네. 이 농가에 뭐가 좋은 게 있을지 몰라. 항상 잘 보자. 그래, 이 농가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농가인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네 농가 근처에 이 쌀과 무슨 야채 무슨 양파 있는 옆에 지금 프로스트 낫 플러스 2가 지금 나왔어. 와우. 야, 4625짜리. 이거 나중에 우리 제설이 줘야겠는데? 레이크 실버 스텝 빌리지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까 이쪽에 론니 베로우 이 외로운 무덤, 외로운 묘지에서 열쇠를 찾아서 혹시 열쇠가 여기 있나라고 오려고 했던 그곳이죠. 과연 들어봅시다. 엔터. 도적대들이잖아.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우리 도적대들. 진짜 출몰하지 않는 데가 없어. 산 꼭대기에 가든 던전 지하를 가든 무슨 어디 트롤들이 있는 뭐 드워프 유적지를 가든. 그 어디에서도 우리 도적대들은 항상 제일 먼저 와 있어. 얘네들이 진짜 모험가들 아닐까? 늘 주인공보다 한발 앞서서 그 모든 곳을 탐사해 놨어. 얘네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어. 왜 무슨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그 처음에 발굴을 해보면 그 피라미드 이미 도굴꾼들이 다 도굴하고 난 이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도적대들이 탐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이미 탐사를 끝내놨어. Damn! That beast again? 저또저 짐승이야? No, 이거는 새로운 이방인들이야. 우리 약탈물을 뺏어가러 온 거야. 분명해, 라고 하는군.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군. 와우!
우와하! 하! 아, 이제. 강도, 너희 도적대들은 맨 먼저 선발대로서 역할은 참 훌륭하지만, 이제 우리 상대로는 그냥 천재 출연에 불과해. 이제 너희들은 우리 상대는 아니야. 근데 참 용감하긴 용감하다. 안에 들어있는 게 뭐, 그게 무엇이든 굉장히 크고, 분노하고, 죽은 거와는 멀어 보였다. 엔드 다이얼로그! 뭔데? 아, 뭔데? 뭔데? 아이런! 좀비 로드와 좀비, 좀비. 죽은 거, 아, 드레드 좀비 사이클로스. 야, 이게 지금 포지션이 우리 트리스티안을 다 노리고 있네. 얘네들의 철천지 원수가 트리스티안인 거 어떻게 알았지? 트리스티안이 지금 채널 파지트 에너지 데미지 언데드만 계속 쓸 수 있으면 게임 끝인데. 근데 모두가 지금 트리스티안을 노리고 있어.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이 오른쪽 애들 다 트리스티안을 노리고 있네. 트리스티안을 살리면 우리가 이기는데. 일단 용기의 노래를 불러서 용기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죠. 아, 이거 뭐야? 에이션트 커즈? 하하하하하. 시작부터 이러기냐? 너는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야, 네가 시작부터 장난질면 우리에게는 채널 파지티브 에너지가 있는데. 아, 이게 여기까지 다 데미지가 들어가나? 트리스티안이 채널 파지티브 에너지만 하면 니들은 끝나. 왜 통제가 안 되네. 하하하하. 이런. 아, 이런 고대 저주에 걸렸구나. 아이,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이. 아하하. 아, 그래, 이런 녀석들이었군. 와, 발레리가 여기서 뒤로 도망와. 그 다음에 트리스티아는 바로 채널 네거티브 에너지를 키고 종기적 킬을 제한테 바로 먹으러 가자. 우리 와, 에이셔트 커즈에 그냥. 야, 전부 다 도망가네. 조금만 더 버티봐. 나머지들은 다 별거 아니야. 발레리가 여기서 좀만 더 버텨주면 되는데. 노래, 우리 용기의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용기의 노래를 불렀어. 버텨, 발레리. 그래, 버틸 수 있어. 하! 될거 아니구만? 지금 우리 트리스티안이 네가티브 에너지가 데미지가 엄청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차로 기본 데미지 위에 아까 휴식할 때 셰퍼드의 파이라는 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 셰퍼드의 파이가 트리스티안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트리스티안이 가장 뭐야, 최애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얘가 셰퍼드의 파이만 먹으면은 채널 파지티브 에너지에 플러스 1d6 데미지를 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d6에다가 이 머리의 헤어밴드가 플러스 2d6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럼 플러스 3d6이에요 그러면 기본에 플러스 3d6. 근데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은 또, 여기도 상자 하나 있다. 야, 또 이거 지나칠 뻔했구만. 사이프레스 퀸스 퀼. 어? 이게 혹시 열쇠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아닌가? 페이, 키가 아니라 저건 페이라고 됐다. 고대 요정의, 한때 고대 요정에 속한 거였다. I am yours to command. 키가 크고 빨간 머리의 남자가 절벽 끝에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이었다. 카우트 이블. What are you waiting for? 점!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뛰어!
언노 나래로. 아, 그럴스럽지. 이 마을을 통과했다면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봤을 것이오. 한때 나는 그냥 사냥꾼이었어. 하지만 나는 이제는 이 지역의 평화를 그들의 군주인 실버 드래곤의 질서하에 유지하고 있어.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비통한 듯이. 문니 헌터, 우리는 이 헌터를 찾아서 이 상황을 처리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실버 드래곤은 실제로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와. 하지만 저 뒤에 진짜 큰 놈이 있네. 또 그렇게 우습게 볼 상은 아니었나 보지? 와, 쟤 하나는 쉽게 제압했어. 쟤를 언데드대로. 언데드와 개떼는 언제나 옳다. 아, 이거 개잘 물어뜯는다. 개와 언데드. 와하! 개 때는 언제나 옳구나. I do what I must. 언데드와 개 때. 좋아.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네. 야,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봐다 이봐 내이 녀석 I'm listening.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 그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라고 하면서 뭔가 변신했어. 얘가 지금 자발적으로 변신한 거야?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누워있는 발레를 물지 마. 야, 이봐, 이 녀석 변신하니까 센데? 와, 순식간에 녹였네. 이번에는 옛날 옛적에 이바라는 사냥꾼이 살았다. 그는 가족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자기가 만들어서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밤 그는 한 바보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실버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높은 절벽에 올라야지만 볼수 있는 실버 드래곤에 관한 얘기였다. 그것도 새로운 달이 뜰 때. 바로 그날 밤, 아이가 집을 나왔다. 소년 소녀가 다얘 아들 딸이었구나. 그 아들 딸은, 그 아이들은 그 다음날 아침 절벽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불쌍한 아내의 가슴은 상실감에 부서져 버렸다.
리사는 곧 얼마 있다가 죽었다. 다 내가 예측한 그거네, 결국. 그 편지 몇 문장 읽고 이렇게 된거 아닐까라 생각했는데, 결국 딱 그거였네. 이반은 스스로를 저주했다. 자신의 그 떠벌리는 혓바닥과 그 대책 없는 정신을 저주했다. 가족들 무덤 근처에 서서 그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나는 몬스터다. 나는 몬스터다. 나는 괴물이다. 나는 괴물이다라고밖에 읊을 수밖에 없었다. I'm a monster. I'm a monster. 혹시 그 아까 무덤 아래에서 결계 앞에서 Defeat the Monster라고 했는데 괴물을 해치워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이반가? 얘가 나는 몬스터다, 나는 몬스터다라고 무덤 옆에서 혼자 계속 중얼거렸다고 하네. 그러면 그 몬스터를 해치우라는 말이 혹시 이발을 해치우라는 얘기였나? 근데 그렇게 계속 나는 몬스터다, 나는 몬스터다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스스로 각인하는 저주가 돼갔구는. 그게 내면으로 녹아 들어왔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자신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반은 웨얼프가 되었다. 웨얼프가 되어서 리사랑 그의 아이들에 대한 기억에 대한 존중으로 마을을 보호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길 원했고, 악보다는 선한 것을 전해주길 원했다. 적어도 한 번은. 아, 스스로를 돼지로 생각하면 너는 분명히 돼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최고의 빛에 견주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정확히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빌러스트가 얘기하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반복해서 하니까 그게 하나의 물질화가 돼버렸다. 만약에 우리 현실 세계였으면 그냥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뭐이 정도였겠지만 자해하거나 뭐 자학하거나. 근데 여기는 마법의 세계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해주다 보니까 진짜로 그냥 몬스터가 됐네. 그래서 정확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했니? 아,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뭐 뜯어가는 갱들이 있고 이랬나 보네. 그래서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나는 일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이젠 다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야, 날 위해서 일하는 건 어떻겠니? 드래곤의 목소리 타이틀은 이제 내려놓고 영주의 목소리가 되어라. 어때?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하나,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넌 이제 드래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주의 목소리다. 어때? 미안, 영주. 하지만 그럴 순 없다.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흥미가 없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나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냥 날 보내달라.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아, 자식. 일 하나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래, 이봐. 필요한 건다 들었다. 죽이지 않으마. 잘 가.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경험치 300 획득. 아우, 열리지가 않네. 모르겠다, 그러면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몸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